안녕하십니까. 오늘 꼬띵하는데 물을 저 밑에서 퍼올리는데 너무 안 나와요. 물줄 나오나 말나. 낮에 내가 도착했을 당시는 막혔어요. 그래서 중간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해도 중간까지는 오는데 우회를 못 올려요.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하수, 침수수, 물 모이는 데도 보면 10km 많아요. 그래가지고 10km 그거를 이제 내가 망을 사놓고 걷으려고 그러니까 다 오래된 과장이 운영했던 사람이 하지 마라. 그 10km를 다 갈아마시고 올라가는 거니까 필요 없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안 했대요. 그랬는데 지금 가보니까 스티로폴을 해서 여기에 뜨는 거를 스티로폴 이제 못 올라가게 막으려고 그런 걸 방해를 해서 놔뒀는데 보니까 스티로폴하고 나무 조각들이 많아요. 이 나무 조각들이 빨려 들어가니까 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펌프가 그러니까 힘이 없어 결결매면서 조금 올라다 중간까지 와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. 이 정도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여기 이상은 못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, 전기를 껐다 켰다 하면서 자꾸 이제 하니까 이 안에 있던 그 나무나 뭐 찌그레 유물들이 이제 거꾸로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하다가 이제 다 쏟아냈나 봐요. 그러니까 저렇게 잘 나오죠. 아,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사람이 단편적인 그 한 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17호프로는 상관없다. 올라가도 저기 다 갈아먹는 펌프다 그랬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 저 펌프가 또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저기에서 또 한 번 더 받아치기 하는데 저 펌프가 스티로폴 다 막히는 거예요. 결국은 밑에 여기 원선에서 이걸 딱 막아주면 끝난 거예요. 여기서 스티로폴 안 들어가게 다 막아줬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스티로폴은 물론 올라와서도 마성물이냐 스티로폴은 갈아먹는다 쳐도 올라와서 마성물이나 한이 있더라도 나무 들어가는 건 어떡할 건데 나무 쪼가리 들어가서 막아가지고 들돌고 힘이 약해서 결결매니까 여기 뭐 물이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기를 경험 많으면 뭐래. 네, 엉뚱한 짓만 하고 틀리는 지적만 하고 틀리는 일을 시키는데 제대로 된 거 완벽한 거 잘하는 사람을 못하게 자꾸 밥을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아, 나 감사해서. 지금은 이제 물 잘 나오니까 기분 좋습니다. 아이고. 오늘 아침 땡땡으로 또 끌어 다니기도 됐고 그런데 오늘 제 모습은요 이게 생겼어요. 추우니까 뭐 이렇게 생겼죠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추우니까 이렇게 생겼죠. 아 이거 힘들어요. 잔소리하고 뭐 술 먹고 행패부리고 엉뚱한 지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. 이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참겠는데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해가지고 그거 시키고 뭐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그거 따라 하다 보면 꼭 틀리는 거예요 결과. 그래서 또 오늘 왔다 갔다 한다고 뭐 땡땡 얼었는데 갯벌이 땡땡 얼었는 이 추위에 뭐 온몸에 땀이 콱 덩어리까지 막 다 젖었어요. 이것은 이제 파이널 레벨이에요. 여기가 어떻게 파랗게 동그랗게 하는 거 여기가 파이널 레벨이에요. 이제 여기까지만 파고 더 깊이는 안 파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빨아내면서 모이는 물을 빨아내주면서 계속 요 레벨로다가 이렇게 쫙 나갈 거예요. 그런데 이 펌핑하면 주변에 물이 오면서 흙을 데리고 와요. 그러면 하루만 돼도 뭐 한 15cm 정도는 꽉꽉 차요. 한낮에는. 그 다음날 되면 뭐 한 1cm 정도 딱딱하게 굳어버려요. 지금 그거 파내려면 엄청 힘들어요. 그리고 내가 이걸 조금 크게 파라 그러니까 아 그거 깊게 파주면은 우리가 일을 못한다는 거야. 공사가 안 된다는 거야. 그럼 왜 공사가 안 되냐. 아 그거 깊게 파는 거 아니라고. 딱 저렇게 조금 파는 게 맞다는 거야. 그리고 자꾸 그러길래 왜 그런가 그래. 신비롭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신비주의처럼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깊게 파주면 나중에 여기 장비가 들어와서 흙을 대메워 줘야 되는데 메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.
상당하게 무슨 신비롭게 뭐 대단한 뭐 기술이나 고도의 무슨 이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, 나 황당해서 알고 보니까 그 깊이 판 것만큼 대메워줘야 돼. 대메워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게 장비가. 아니 하루만 지나도 이게 뻘이 꽉꽉 차가지고 콱콱 맥혀서 이 펌프가 확확 덮이는 판에 무슨 놈은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신비로운 듯하게 우리가 그거를 깊게 파지면 공사가 안 된다고. 아이고 정신 좋기들 말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뭐 이유를 대야지.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만들어서 무슨 신비로운 듯하게 그렇게 깊게 파지면 우리가 일이 안 된다고. 공사를 못한다. 알고 보니까 이렇게 와서 대메워줄 수가 없다. 그 소리를 하는 걸 갖다 무슨 뭐 대단한 신비로운 기술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저 뻘물 내놓은 거 있잖아요. 이거 저녁만 되면 저 펌프 꽉 다 맥혀요. 그냥 깜깜하게 땅땅 굳어버려요. 펌프 옆에가. 그럼 막 삽으로 퍼내야 되고 딱딱이 굳고 하루 지나면 딱딱이 굳어서 막 삽 모가지가 부러지고 그러는 판인데 무슨 신비롭게 그거를 깊게 파주면은 우리가 공사를 못한다고 말그지 않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병신새끼가 어? 이거 깊게 1.5m 폭 하나도 며칠 지나면 확 다 맥혀버리고 딱딱 굳어버리는 판에 무슨 놈은 뭐 맥고롱이 뭘 맥고롱아 맥고롱 안 하도 맥혀가지고 죽으라고 삽질해야 될 판에 개새끼들 지는 삽질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정말 저먹고 냄새나 풍기고 그냥 의자 앉아있고 손가락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니까 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지 아버지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은 응,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 힘드는 줄 모르는데 이 새끼 이거 삽질해 보라지 매일 퍼내는데 뭐 삽질 한번 안 해보고 이 새끼 엉뚱하게 뭐 깊게 파면 안 된다고 이론도 이론 같지 않은 이론을 내세우면서 아이고 황당해 죽겠어요 아주 짠나 여기서 이렇게 물을 퍼는 거예요 어디서 아, 밑에서 퍼올리는 거죠. 여기서 퍼올려가지고 일로 왔는데 이것이 일로 쭉 내려가잖아요. 이렇게. 일로 잘 내려가죠? 여기까지 잘 내려왔죠? 어이, 여기서 새버리네. 일로 넘어서 절로 나가서 좀 밖으로 펌핑해야 되는데 여기로 새버리네. 그 온종일 퍼가지고 제자리 맴도는 거네. 아이고 나 기가 막혀 이거 지금 빨리 막아야 돼 지금 저쪽에 천막도 걷으라 그러는데 저거 파란 거 천막 저거 걷어야 되는데 시간은 3시 몇 분이고 이거부터 막아야 되겠군 아이 물 펑기 왜 돌아 들어가 구멍이 새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막았어요. 막고, 여기도 막고, 이렇게 절로 내려가고 있어요. 아이고, 물 옆길로 새가지고, 여기도 또 샐 것 같으네요, 여기도. 여기도 좀 손 좀 보고요.